자, 계속 볼게요. 도시개발법 절차가 크게 있고요. 개발계획 수립 먼저 있고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1단계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맞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시행자 지정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딱 감고 한번 쭉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나서 고시하면 확정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는 확정됐습니다. 환지가 문제입니다. 환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다음에 계획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이 땅을 새로 조성해서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정하는 계획입니다. 자, 무슨 계획이지? 환지 계획이야. 나와, 이거 시험에. 이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야 돼, 가서. 자,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따 논점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이 확정되면 받을 사람도 정해졌고 나갈 사람도 다 정해졌습니다. 자, 아파트 받을 사람 명단도 정해진 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공사 들어가잖아. ING 공사 들어간다. 공사 들어가는데 먼저 끝난 구간이 있다. 그럼 먼저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세모 표시하는 거고. 자, 지정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 등이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는 거 맞죠? 네. 따라서 자,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거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자, 예정지가 지정돼서 공사가 다 끝났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검사 받아요.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합니다. 공사하려고 공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마지막 단계까지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환지 방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처분을 해야 되죠. 이게 준공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돼, 시행자가. 시행자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시행자가. 자,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자, 새로 받은 사람들은 환지 받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 환지 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등기를 시행자가 일괄 등기 형태로 해준다. 이건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기는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요 개발계획 수입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자, 왼쪽 라인부터 보셔야 돼. 거기서 논점에 논점. 개발계획 수입이라고 써있죠, 지금? 네. 자, 근데 개발계획 수입 시기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나요? 네. 그렇죠. 원칙은 언제? 구역 지정되기 전에 하는 거고. 예외는 반대로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입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개발계획 수입 시기라고 써있죠, 지금? 네. 그 거기 보면 예외에다 형용사를 찍어야 돼, 예외. 원칙보다는 예외가 중요해. 자, 그 지역이 별표 두 개로 돼 있을 거야, 지금? 별표 두 개인데 그 지역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예외 조항 중에서 다 외우긴 어렵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자연녹지 보이시죠? 네. 거기 형광색 비치구나. 자연녹지. 자, 그럼 자연녹지 지역은 예외다. 예외란 얘기는 구역을 뭐 하고 나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입해도 된다. 개발계획을. 이렇게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자, 자연녹지는 녹지죠. 그죠? 네. 녹지가 기본이니까 지가가 낮지. 지가가 낮으니까 당연히 순서를 바꿔도 된다. 자, 하시고 생산녹지도 있을 거야, 밑에. 생산녹지 있죠? 네. 체크하고.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두 개. 다 전부 다 녹지입니다. 녹지니까 이 지역들은 지가가 낮은 지역이에요. 땅값이 싼 지역입니다.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니까. 거기다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지정한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은 투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자, 이런 것들은 3,000번 들어와도 억지로 막 외우지 마. 자동적으로 외워져.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어떤 거 한번 볼까? 자, 용도지역을 나눌 때 도시지역이 있고 자,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이 있는 거 맞죠? 자, 이 중에서 자연녹지가 있어요. 자연녹지 여기는 지가가 낮으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또 하나 무슨 녹지도? 생산녹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여주면 그냥 순서 바꿀 수 있어야만 대답하고 오시면 돼. 그 다음에 자, 도시역 밖으로 한번 가볼까? 외이지역이라고 써있어, 밑에. 그 도시역 외이지역이면 관농자를 말하는 거야. 관농자. 요 세 군데 지역을 합쳐서 말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도 지가가 땅값이 비쌀까 쌀까? 그러니까 여기도 순서 바꿔도 된다. 여기다 진행할 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갔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자, 도시적 외이 지역에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입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쳐다.
왜 도시 외이적으로 외웠으니까. 근데 관리적이 나왔어. 뭐 계획 관리가 이런 게 나와 시험에. 계획 관리. 이렇게 지문을 자 풀어서 쓰거든요. 자 계획 관리 지역에 도시 발굴 지정할 수 있지. 이때도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왜? 도시 외이적이니까. 따라서 그렇게 풀어서 써도 이해가 되셔야 돼. 관농자 전부 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놔두시고, 5번 가면 주상공 보이시죠? 그 별표 하나 좀 달자. 5번은. 여러분, 주상공이면 용도 지역 중에서 땅값이 엄청 비싼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있대요.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땅값이 높으니까 어때요? 순서 바꾸면 안 되지, 그지? 네. 여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지역이니까. 근데 거기 끝까지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다 보면 용도 지역이 여러 개 포함될 수 있거든? 왜냐면 너무 넓으니까. 신도시개발할 때 규모 크게 하잖아.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주거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상업이 포함될 수도 있고 공업이 포함될 수도 있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그렇지. 그럼 얘네가 포함될 때 전체 면적에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100분의 30 이하일 때. 형아지 밑줄. 100분의 30 이하요, 이하. 100분의 30 이하라고. 그럼 30% 이하란 얘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주상공 외이 지역이 포함된 비율이 70% 이상이란 얘기지. 그럼 전체를 생각해, 전체. 그럼 전체를 볼 때는 집가가 높은 지역이 돼요, 낮은 지역이 돼요? 아, 높은 지역이 돼? 아. 낮은 지역이 되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어차피 요것만 외우고 가. 100분의 30 이하야, 이하. 요게 답이야. 요 다섯 개 지문 물어보면 얘가 답이라고. 5번에다 별표하고 얘가 답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100분의 40 그러면 안 돼. 100분의 40이면 안 되지, 그죠? 100분의 30 이하야 된다니까? 그럼 100분의 20 그러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유동성 있게 숫자가 안 나오고 이 범위 내에서 나오면 100분의 20도 맞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거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나머지 외우지 말고 5번만 해요. 5번이 답이니까 출제는 낼 때 그거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일단 주상공 나오면 3개잖아. 주상공이니까 3개니까 3글자 100분의 30 이하. 이하만 좀 조심하면 되지, 그죠? 자, 그런 지역은 전부 다 집가가 낮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논점은 끝났어. 이건 누구나 100% 맞춰야 되는 문제야.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야. 처음이라 그래. 처음 자 하시고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면 그때는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개발계획 수립 동의라고 보이시나 지금? 네. 그거 한번 분석해볼까? 여러분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하죠? 그래요.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환지 방식 있죠? 네. 여기 개발계획은 사업 시행 방식이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가 들어간다고. 그럼 환지는 뭐가 문제냐면 소유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나 적나. 분쟁의 소지가 엄청 높지. 아, 을순이한테 왜 저 땅 주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게 환지야. 이건 돈과 관련된 거잖아 지금. 내가 어떤 땅 받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 조금만 미스가 있으면 소송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보지 말고 이거 줘. 자, 무슨 방식으로 수입한대? 무슨 방식? 이렇게 지문이 뜬다고요. 그러면 이건 나오는 지문이니까 외우지 마시고 대입을 하셔야 돼. 이때는 동의서가 필요하다. 미리 동의받고 개발계획 수입하라는 얘기야. 왜? 분쟁의 소리를 미리 없애야 돼. 미리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하는데 자 동의하시죠? 도장 받고 해. 그럼 나중에 분쟁의 소리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면청이거든? 근데 이게 면청 따로 외우지 말고 아까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면청 나왔잖아요. 그거 대입하시면 돼. 도시개발법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면청 3분의 1, 2분의 1이야. 똑같나 한번 확인해볼까?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2분의 1 맞죠? 맞아요. 형아지 밑줄 긋지 마. 그거 안 나와, 시험에.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야. 국가일 때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행회가 국가면 동의 안 받아. 지자체? 안 받아요. 여러분, 공법에서 국가지자체 나오죠? 네. 만능이라고 써, 만능. 만능이 몇 개 있거든? 상속 이런 게 만능이야. 상속도 만능이야, 공법에서. 만능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동의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이렇게 물어봐. 둘 중에 하나 물어보니까 동의 안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나 여러분들? 네. 예, 그것만 2번 하나만 외우고 가. 2번 하나만. 양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와. 이렇게밖에 못 내. 그 이유까지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만 하세요. 그럼 이것만 해요.
어차피 답은 0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두 개 끝났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3번이야. 작년에 본 시험에서 나왔던 한 문제가 3번이라고. 뭐냐면 제목을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뭐 한 다음에? 그리고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여러분 1번이랑 헷갈리면 안 돼. 1번은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 위에 있는 수립 시기는? 이거 수립 시기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원칙은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 예외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이 나왔을 때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그걸 이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을 필요 없는 자 두 명 있지.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국가재산 하면 동의받아야 한다면 싸다기 날리고 와.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게 다야 이게. 그게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라니까 지금. 이것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용이 15가지가 넘어. 15가지 넘는 내용을 뭐하러 해요? 그건 내용이라니까 내용. 개발계의 내용이 15가지가 있는데 넘는 내용이 있는데 원래 보세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건 원칙 갖고 만들었어? 예외 갖고 만들었어? 원칙 갖고 만들었어. 그러면 원칙적인 조항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냐면 이거야. 뭘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15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 내용을 수립하고 나면 수립이 되면 개발계획을 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 맞죠? 근데 지가가 낮은 지역은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건 예외는 예외로 끝나는 거야. 거기서 더 가면 안 돼. 근데 큰 틀의 절차는 원칙적인 절차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외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용 중에 15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먼저 뭐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입을 다한 다음에 구역 지정하라는 얘기잖아. 그 중에서 네 가지 내용은 이렇게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할 때 포함시킬 필요 없고 뭐 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내용 다 안 내. 그래서 그 네 가지 내용이 지금 밑에 있는 게 자 거기 보면은 1, 2, 3, 4 보이시죠? 그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네 가지 외우세요. 못 외워. 왜? 막 복잡한 것 같거든? 그 이런 것들은 암기코드 잡아서 하면 되지. 봄이 되니 새순이 임박한다. 작년에 시험 볼 거. 이거 한 문제야 이게 작년에. 이거 찾으라고 나왔다고 시험에. 0.05초 만에 풀어야지 이런 것들은. 새순이 임박한다. 1년 내내 새순이 임박이라고 했거든? 올해는 안 나오겠지. 올해는 안 나오겠지. 작년에 나왔지. 근데 하나의 짐으로는 나올 수 있어. 작년에는 답으로 나왔다고 이게.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한 문제 냈다는 거야. 근데 올해는 짐으로 나올 수 있어. 짐으로. 자 보세요. 세가 뭐냐면 아까 우리 배운 것 중에 수용되는 명단이 있지. 명단. 세 부목록 기억나세요? 네 글자만 나온대. 다른 거 하지 마. 세 부목록 나오면 되고. 순환개발이라고 있나 보세요. 순환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니까 지금. 시험 나가서도 그거 찾으면 돼요. 그다음 임대주택 건설이 있지, 그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밖이라고 써있지 않나, 지금? 1번에 써있잖아.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이라고 써있지. 그럼 뭐하러 외워? 이렇게 네 글자만 외우면 되는데. 그 세순이 임박한다라고 1년 내내 외우는 거야. 얘네가 논점이고 얘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순이 임박한다라고 해서 딱 답 찾고 끝내는 거거든. 작년에 이게 그대로 나온 거지. 구토사건, 세순이 임박. 7777 뭐 이런 거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포함시키는 사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찾으면 돼요. 세순이 임박 중에 하나 찾으면 되지. 또 앞글자 딱 따서 세부 목록 나왔나 확인하고 순환개발 나왔나 확인하고 임대주택 건설계획 나왔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답이었어.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아니 아니라 밖에다 도로 같은 거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용 부담 계획입니다. 네 가지는 딱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어차피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말고 내용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새순이 임박한다 봄이 되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그 네 가지. 그 중에서 3번이 작년에 답이었다고. 빨간색 칠한 거 있죠? 그 원래부터 빨간색으로 돼 있던 거야 이게. 그 네 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3번, 4번이 많이 나온다. 새순이 임박한다라고 하세요. 새순이 임박한다. 2번에 가면 세부 목록 있나 지금? 세자에다 형광색 밑줄 딱 그어놓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순환개발 맨 밑에 있지 그죠? 네. 순 끝났네. 지금 이렇게 네 글자 외워도 돼.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3번에 있지 그지?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1번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밖에다 형광색 밑줄 딱 그면 딱 네 가지 단어로 끝나는 거야.
세순이 뭐 한다? 임박한다. 끝났네. 그걸로 끝내면 개발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거야. 핵심은. 여기다 뭐 국군무지 뭐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런 거 나중에 추가하면 되니까 그건 이제 핵심 포인트에 있으니까 추가하면 되고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 지금. 자 그럼 첫 번째 논점은 끝났어. 자 그럼 뭐가 끝났죠? 이게 다 개발계획이잖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다 개발계획과 관련된 논점을 잡아드린 거 이렇게. 맞죠? 그 논점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걸 갖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시험에 내는 거거든. 도시개발법은 내용이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꼭 하셔야 돼. 아주 어려운 문제 빼고는. 근데 최근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췄어. 여섯 문제. 맞나? 오케이. 자 하시고 오른쪽 가볼게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라인은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기초라고 하더라도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되고. 지정권자.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해버려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 원칙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지. 자 원칙은 시 도지사가 있고 누가 있죠? 대도시장이 있죠. 대도시장에다 현관세 밑에 꺼놓고 대도시장이 주로 물어보니까 그럼 대도시장을 이렇게 물어봐. 그냥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동그라미, 없다 하면 싸다기 날리고 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대도시장도 인구가 얼마죠? 50만 이상. 그 앞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대도시장 동그라미 쳐. 있다라고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없다라고 나오면 싸다기 치면 끝이야 이거는. 단순한. 그리고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 있지. 요거는 네. 다섯 가지 사유가 있을 거야. 거기 교재 보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않나 지금? 네. 네. 거기서 1번은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누가 사업한대요? 국가. 그럼 끝났지 뭐. 그 두 번째는 중앙행정인하장이 뭐 한대요 지금? 요청. 요청에다 동그라미 쳐. 요청. 자, 그럼 요청이라는 얘기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한다는 얘기는 장관이 요청한다는 뜻이야. 옆에다 장관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17명의 장관이 있어. 그 장관 중에서 모든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죠. 네. 그럼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은 지정 못하지. 네. 그럼 장관 이름을 다 쓰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장관들은 그냥 뭐라고 쓰는 거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앙행정인의 장은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국장 뺀 나머지 장관들은 지정 못하죠. 네. 그러면 국장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요청. 요청이지. 요청. 요청이라고 해야지. 행정청끼리 부탁하면 요청이라고 그래. 그래. 요청이라고 하는 건 다 있다로 끝나는 거야. 이게 그 장관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뭐 하면 중앙행정인 기관의장이 뭐 하면 요청하면 장관한테 요청했잖아.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하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가면은 공공기관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여기서 30만에만 미치거나 아까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 있었고 정부출연기관이 있었죠. 네. 제안에다 동그라미 쳐요. 제안 맨 끝에. 이건 33회 때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30만을 바꾼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보세요. 러프하게 봐도 돼. 지금 러프하게 세밀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봐도 되는데 이게 구별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2번에서 중앙행정인의 장은 장관이 요청하는 거 맞죠? 네. 그때 면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면적이 지금 안 보이지 지금? 네. 근데 3번에 공공기관의 장 등이 요청할 때는 제안할 때는 면적이 필요하지? 네. 그것만 구별하면 돼. 제안할 때는 30만 이상, 요청할 때는 면적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죠, 그죠? 네. 10만 제곱미터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요청하면 국장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면적 보지 말란 얘기예요. 네. 대신에 공공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 10만 제곱미터면 안 되지, 그지? 네.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지. 그래서 제한 앞에는 무조건 면적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 제한이 있어야 된다. 얼마 이상 필요하다? 30만. 이런 것들은 이제 1년 내내 해야 돼요.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만 더 설명 드릴게. 편하게 봐. 편하게. 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대. 신도시 개발할 지역이 위례 신도시처럼 이렇게 걸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지정권 갖고 있죠? 네. 그럼 권한이 있으면 무조건 1차적으로 협의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요? 시도지사가 만나요? 협의해서 지정할자를 정하는 거야. 한 명으로 정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근데 협의를 못했대. 서로 싸우겠는 거야. 서로 지정하겠다고.
그럼 지정 자체를 하에 못해. 못해. 못하는 거지. 정할 수 없잖아.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런 뜻이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거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시면 돼. 천재지변. 게임 끝. 긴급한 사이면 중앙에서 정합니다. 천재지변 보이세요 밑에? 그 체크만 좀 해요. 천재지변이면 가장 쉬운 지변이 되겠지. 답으로 나온 적도 있지. 총 지금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의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퍼펙트 하는 거야. 그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 틀려서는 안 되는 거지. 당연히요. 예, 틀리면 직무유기 되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맞춰줘야 돼 가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써있죠. 네. 2번.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는 편하게 보시면 돼. 예를 들면 여기가 A라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농림지역이었어. 농림지역도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자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지. 네. 어쨌거나 지정을 했대. 효과니까. 그럼 이 지역이 계속 농림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계속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으면 개발해 못해? 못하니까 용도지역 바꿔줘야 되겠다. 자 무슨 지역으로?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요. 자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돼. 왜냐면 도시로 바꾼 다음에 개발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얘네들이 다 용도지역 변경이거든. 소속 어디입니까? 자 소속은 대답을 해야지. 용도지역 지정변경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한다고 결정도 해야 되겠지. 이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입안 결정 절차까지 다 거쳐서 변경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자동적으로 도시로 의제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바뀌어 그냥. 이런 절차 안 거쳐도 다 거친 걸로 봐준다는 얘기야. 그걸 두 글자로 의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도시 지역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시행 걸로 본다. 본다. 본다를 두 글자로 의제. 그건 이해가 돼야 돼. 이해 간단히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농림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개발이 안 되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로 바꿔준 다음에 자동적으로 의지시킨 다음에 개발하라. 또 이쪽. 자, 무조건 개발하지 말고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소속이 어딘가요, 여러분들? 관리계획 맞죠? 이 두 가지는 다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따로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3, 4년 더 걸린단 말이야. 근데 신속한 사업이 필요해. 이 절차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본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의제시켜주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 또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일단 요것만 딱 간단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려가서 지형도면 놔두시고 기득권보호가 나와. 기득권보호라고 하는 부분 밑줄 한번 가볼까? 여러분 기득권보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편하게 보세요. 여기 원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갑돌이가 여기다 건물 짓고 있었어. 이렇게 2층짜리 건물 하나 짓고 있었어. 공사 중이었지. 근데 공사하고 있는데 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거야. 그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인들은 거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공적 개발할 지역이니까 개인들이 개발행위하는 거 금지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먼저 하고 있었어요. 착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득했잖아 권리를. 계속 보호를 해줘요. 이 사람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종전에 하던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신고는 해야 돼. 며칠 이내? 며칠. 착수만 하면 안 되고 30일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나 2층짜리 건물 짓고 있다라고 신고하면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뭐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돼요. 며칠? 30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했죠? 그 다음부터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기득권보 요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착수 플러스 뭐 신고 이렇게. 근데 신고는 며칠? 30일인데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일단 체크만 두 개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30일에 신고를 했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되는 거. 됐어. 이렇게 하시고. 자, 해제라고 써 있는데 3번에. 이거 해제 보이거든? 요거는 지금 숫자 하지 말고 다음날만 해. 여러분, 해제라고 하는 단어 옆에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다음날. 다음날 있어야 돼요. 그 보시면 밑에, 자, 1번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했대요.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될 텐데. 있는데 가만 좀 있어봐봐. 그다음에 그 위에를 보라는 얘기예요. 위에를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했지,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실시에 인가 신청해야 될 기간이 자 몇 년? 3년. 3년이야. 그러니까 쭉 연결시켜서 3년으로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야.
요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했잖아, 요거. 예, 하고 나서 요거 몇 년? 3년 딱 준다는 거지, 기간을 법에서. 절차가 너무 루즈하지 안 되니까 딱 3년 이내 실시에 인가 신청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했어 안 했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절차가 너무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하지 마 이런 얘기야. 그러면 3년이 된 날이 언제? 다음 날 요 구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제가 된다고, 해제가.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이 바꾸는 숫자는 아니야. 다음 날을 빼고 내는 게 여기서 유형이야. 3년이 나왔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다음 날을 논점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요거 있어야 돼, 꼭.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내려가면 2번에 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된대. 수용방식일 때 그래.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여러분,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다고 써있지 않나요, 거기? 이건 수용방식일 때. 환지는 요거, 요거. 맨 마지막 요거 하잖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지. 등기는 나중에 하는 거, 이거 하는 거니까 의미 없고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주로 이걸 물어보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서 목적 달성 했어요, 못 했어요? 했어요. 그럼 목적 달성 했으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세 글자 있어야 돼. 다음 날이 있어야 된다고. 다음 날 있나 찾아보세요. 일단 다음 날을 제일 먼저 찾아, 시험장 가서.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날이 없으면 싸다기 날리고 와. 다음 날이 있대. 그럼 여기서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면 싸다기 날리고 오는 거야. 공사 완료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 다음 날이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 좀 더 어렵게 나오면 환원의 문제가 나와요. 그 밑에 가면 환원 X라고 써 있지. 환원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어. 위에는 동그라미고 아래는 X거든. 그 요거는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죠, 지금? 사업을 했대. 사업이 다 끝났어. 다 끝났다는 얘기는 이쪽을 도시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개발해서 끝났으면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단지가 만들어졌나, 이렇게? 그 도시적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주거단지, 상업단지 다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목적 달성했죠? 그럼 공사하려고 공고일 언제? 다음날 뭐가 됐지, 지금? 다음날 해제가 됐잖아, 이 구역이. 풀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자, 풀리면 이 지역이, 자, 도시 지역에서 농림으로 다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환원이라 그래. 지정하기 전에 용도로 돌아갈 수가 없지.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시로 개발이 끝난 상태니까. 근데 1번처럼, 그 위에 있는 거 1번처럼, 실시의 인가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서 다음날 해제가 됐대. 그러면 사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환원 되겠지, 그지? 네. 그렇지. 환원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야. 근데 시험은 2번에서 많이 나와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원됐습니다. 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환원됩니까? 그러면 싸다기 날려야 돼. X. 환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식이 하나 있는데, 공사가 뭐가 됐어요, 지금? 완료. 이거 완료. 공사가 다 끝나서 모든 게 다 똑같아, 공법은. 전체가 다 그래. 국계법도 마찬가지고 도계법도 마찬가지야. 이건 하나의 원리야. 자, 공사가 다 끝나서 뭐가 됐다고? 아니, 이렇게. 땅 두 개. 해제가 됐지? 네. 그럼 이거 해놔, 이거. 다른 거. 환원된다, 안 된다? 이게 공식이라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 일일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이게 하나의 공식을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이렇게. 국계법도 마찬가지고 도계법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해제는 그게 의미가 있어. 환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 해제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2번이 좀 이해하기도 더 쉽고요. 주로 많이 나옵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됐습니다.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해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만 따라오시면 충분하고. 자, 오른쪽 가면 시행자 나온다, 시행자. 자, 시행자. 이거 다 쓰셨죠? 네. 자, 시행자는 몇 명 있냐면 두 명 있어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죠? 네. 확인 한번 해볼까? 아까도 확인했지만 공공은 국가 있고 지자체. 바로 밑에 있죠? 네. 자,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있고 정부 출연기관이 있나요, 지금? 네. 풀어서 썼어. 지방공사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네 명이 있어. 1, 2, 3, 4. 그 네 명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공공사업 시행자라 그래.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공공 맞잖아. 그럼 이 네 명이 아닌 자는 다 민간이지, 그지? 네. 민간이란 말이야. 그 민간은 토지 소유자가 1번에 있죠? 네. 형아세 밑줄 그어놓고
조합 밑줄을 놓고 나머지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공이 아닌 자는 다 민간이에요. 나오지도 않아 거의. 그중에서 조합이 제일 많이 나와. 토지 소유나 조합이 많이 나온다고. 토지 소유나 조합.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공공하고 민간 구별할 수 있나요? 공공하고 민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외워서 쓰지 못해도 돼. 얘는 국가가 나왔다, 지하세 나왔다, 공공기관 나왔다, 정부 추정기관 나왔다, 지방공사 나오면 공공 맞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야. 그러니까 민간 중에서도 두 명만 기억하면 되지. 토지 소유나 조합만 기억한다. 나머지는 등이 되는 거거든. 의미 두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거기 시행자 변경사의 밑에 있죠. 그죠? 그 중에 아까 하나 체크드린 거 있었잖아. 자, 시행자가 무슨 게 인가를 받았냐면 실시 인가를 받았대. 1번에 있는 거야, 1번. 그 1, 2, 3, 4 이렇게 4개 있죠. 그죠? 네. 그 1번 하나만 해 지금은. 얘가 답으로 나와, 답으로. 정답인 거 먼저 하시라는 거야. 이것저것 좀 하지 말고. 나머지 2, 3번은 보여 주는 질문이니까 큰 의미 없어. 그 쉽게 말하면 시행자 변경이 무슨 뜻이냐면 시행자를 지정했다가 바꾼다는 얘기야. 바꿀 수 있죠. 네. 그럼 시행자가 무슨 게 인가 받았대? 실시. 실시 어떤 단계인지 아시죠? 네. 자, 우리가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실시액 작성해서 인가 받잖아. 그 다음에 요거란 말이야, 착수. 공사 들어가야 되겠지? 네. 착수 두 글자잖아. 몇 년? 2년. 착수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있다. 정답으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런 질문 하나씩 먼저 외우라는 거야. 그리고 별표 세 개를 먼저 외우고 두 개짜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지 마. 그 괜히 관심도 갖지 말고. 어차피 의미 없어요. 지문 나와도 답이 되는 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년이라고 하는 기여를 하셔야 돼. 착수가 다 다른데 도계법은 그냥 편하게 착수 두 글자니까 몇 년? 2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시행자 바꾼다.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 하시고. 자, 오른쪽 가볼까, 오른쪽? 그럼 이제 시행자 파트는 여기서 끝내시고.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자 작성하는 계획이 있어요? 요거 무슨 계획? 아, 맞네, 그래야지. 오른쪽 파트로 가면 실시를 작성하는 단계로 가죠. 작성해서 지정문자한테 인가받아야 되겠지? 네. 그 단계잖아, 지금. 그때, 자, 밑에 가면 아까 작성할 때, 요거는 무슨 기계 맞게? 놓치면 안 돼. 큰일 나요. 개발기 뭔지 이미 수립돼 있지? 네. 그 하위 기계 되는 거야. 그럼 하위 기계는 상위 기계에 부합돼 되잖아. 따라서 시식을 작성할 때는 무슨 기계에 부합되게? 개발기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하는 거 딱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지구단위기 포함돼야 된다. 맞나요? 네. 그렇지. 앞으로 3천만 더 들을 거야, 이거. 지구단위기 포함돼야 돼. 이건 100% 나오는 질문이야, 이거는. 여러분, 실시기 물어볼 때 100% 물어봐. 100% 맞추면 돼, 가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구 다니기를 포함시켜서 작성해라. 틀리게 나오겠습니까? 옳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실시기 지구 다니기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와, 그냥 가서. 틀리게 나오는 질문 아니야, 옳은 질문이야. 괜히 싸다기 날리고 만 돼, 여기는. 이쁘다, 이쁘다. 쓰담쓰담 해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절차가 나오거든요. 자, 작성을 합니다. 작성할 때 개발기에 부합돼야 되고 지구 단위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인가권자가 인가 신청 받았잖아요, 지금. 그 아까 인가권자가 누구라 그랬지? 지정권자 나눠 볼까? 국장일 수도 있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일 수도 있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가 이게 의견 청취야. 인가하기 전에 거친 절차. 요게 여기서 논점이에요. 그 여러분 내려가시면 의견 청취라고 써 있지. 거기다 형언사 밑이구나. 의견 듣고 나서 인가하라는 얘기예요. 도장 찍기 전에 의견 들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 의견 처치 밑에 인가 있지 않나요? 그럼 해석을 하셔야 돼.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인가하려면 누구누구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되게 쉬워. 한 단계 아래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 들으면 돼. 그럼 예를 들면 국장이 줄 수도 있지, 그지? 국장이 인가할 수도 있잖아. 국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시도의사 있죠? 거기다 누구 하나 더 플러스하면 돼. 대도시야. 의견 듣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아, 쉬워. 그냥 외우지 마. 이건 공법의 가장 전형적인 절차예요. 이게 두 단계 내려가면 돼, 안 돼? 싸대기 딱 쳐. 예를 국장이, 자, 실시에 인가하려면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싸대기 딱 치고 오면 돼. 한 단계 내려가야 돼. 자, 이번엔 시, 도의사가 인가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럴 땐 바로 밑에 세 명 있잖아. 이거예요, 원리가. 두 단계 내려가지 마라. 한 단계 내려가서 의견 듣고 인가해줘라. 이런 뜻이니까 어렵진 않잖아. 공법이 가장 체계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가는 게 맞잖아, 지금. 그래서 국장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한테 의견을 듣고 나서 도장 찍는 게 맞고. 자, 누가 할 때는?
시 도지사면 누구에게 누른대? 누구 있는지 알잖아 우리가. 세 명이 있죠?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리 들어야 한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오면 되지. 이게 두 단계씩 내려가거나 그러면 안 되지.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안 돼. 한 단계씩만 내려가는 게 논점이야. 그럼 이렇게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 들었죠? 네. 그럼 도장 찍었잖아. 네. 그 고시했지, 그지? 네. 끝이지 뭐. 그때 열람 이런 건 아니고도 되고, 홍람 이런 건 아니고도 되고. 자, 그럼 시시기 인가권자가 도장 찍고 나서 고시까지 하면 확정됐습니다. 무슨 계획이 확정됐죠? 시시기 확정된 거 맞죠? 네. 효과 밑에. 아까 한 거. 요 지구 단위기를 끌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럼 지구 단위기 같이 고시가 된 거 맞지? 근데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은 소속이 달라.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따로 별도로 결정실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하세요라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따로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나오네 지금.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의제까지만 형아서 믿죠. 맞다라고 해야 돼. 이걸 딱 읽으면서 맞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시 고시를 했는데 자 무슨 계획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결정고시한 걸로 본다. 맞나요? 네. 그렇지.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아 시간을 빨리 그렇지.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무슨 계획 때문에? 지구단위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가 포함된다가 되면 효과까지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래야지. 자 지구단위는 원래 별도로 국계법상 관리기를 통해서 결정고시 따로 해야 되거든요. 따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따로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그 두 글자로 의제라고 하잖아. 그래서 시시에 고시하면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해야 한다 그러면 싸대기 달리고 결정고시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야 돼. 본다가 두 글자로 의제거든.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의미 없으니까 지금 거기까지만 딱 끝내요. 고시의 효과는 거기서 끝내세요. 그 밑에까지 가시면 안 돼. 그 밑에까지 가는 건 심화과정한테 갈 거야 제가. 일단 요거를 알아 알고 계셔야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또 정리가 되니까 일단 시식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